당뇨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합병증으로 또더 악화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, 저는. 그래, 맞아.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걱정이 더 많아졌죠. 혹시 오빠도 이제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.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불안할 때는 이 두려움과 합쳐져서 더 불안해. 그럴 때 오빠한테 더 빨리 들어오라고 한다고. 아, 그래서 더더욱 걱정이 많이 되는 거구나. 알겠어. 너무 나를 이상하게만 보지 마. 이유가 있어, 나도. 단순히 뭐 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그런 거보다도 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네요. 불안해질 만한 상황이 있네요. 지금 아무리 식후라고 해도 당뇨가 500 이상 나온다는 거 진짜 갑자기 어떻게 돼도 그럼. 이게 뭐 이상하지 않은 거거든요. 근데 이렇게 심각한데 병원을 안 가? 병원에 안 갔어요? 증상이 있는 건 그거 말고는 이제 딱히 뭐 아프고 일하는데 지장이 안 생기니까 쓰러져 그러다가 당뇨는 통증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는데 당뇨 무서운 합병증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. 아이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무슨 쇼크가 온다고 쇼크도 와요.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. 살이 빠진 적도 있다면서요. 제 남편이 제가 임신했을 때까지만 해도 102kg, 109kg 이렇게 나왔는데 애 낳고 지금까지 20kg 넘게 갑자기 빠졌거든요. 다이어트 안 했는데? 다이어트 한 건 아니고. 아니 운동도 안 하고 식단도 안 했는데 갑자기 빠졌으면은 그 뭐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안 좋은 거지. 처음에 신검 받았을 때 이제 피곤하고 푹 자도 깨어나지 않고 일을 해도 피곤하고 잠 오고 뭐 이래 이 정도였는데 약을 먹고 해가지고 수치를 낮췄었어요. 근데요? 근데 낮추니까 이제 또 먹고 싶은 게 먹고 싶어지잖아요. 아니 그럼 본인이 몸이 힘들 텐데. 자기 몸을 내버려 두고 20kg가 그냥 그렇게 빠졌다는 거는 사실 너무 내 몸에 무책임한 거고 하준이한테도 이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? 아니 그때부터라도 사실 치료를 계속 받아왔으면 지금 이 정도까지 되진 않았을 거거든요. 치료는 하기는커녕 이렇게 돈 벌다가 뭐 50살에 죽겠다 이런 말로 또 더 공포심을 또 자극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지금 세혜 씨가 신뢰가 깨지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면 이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아니 뭐 이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. 지금 정신이 아픈 것과 몸이 아픈 거잖아. 그러니까 누가 먼저랄 거 없이 두 부부가 너무너무 지금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것 같은데. 맞아요, 맞아요. 정말 잘 나오셨는데. 잘 나왔어, 둘 다 잘 나왔어.